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저를 믿고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라, 민생에 유능하고 민주주의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라는 명령으로 믿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국민 우선 민생 제1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민생 중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가계부채 3법과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초부자 감세 그리고 비정한 특권 예산에 맞서서 따뜻한 민생예산 관철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 중입니다. 정당 사상 최초인 중앙당사의 당원존 그리고 국민응답센터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당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가겠습니다.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그리고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가 위기입니다. 이럴수록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약자의 눈물을 닦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께서 맡긴 권한을 주저없이 행사하겠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